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됐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만 해도 다른 일이 있을 땐 다 협의를 했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일도. 네. 그 발전위원회는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 회의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있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그런 회의가 있는데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 나도 우리 참석해도 되냐라고 해서 그럼 제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오십시오. 말씀하셨으면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회의에 왜 위원장님이 껴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몇몇 사람한테만. 네. 할 거면 다 했어야죠. 네. 할 거면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몇몇 사람한테만 했느냐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고 녹취록을 듣고 이래고 나서 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네. 예, 전화한 거 다 맞고. 네. 자, 그래서 면사무소를 갔습니다. 네. 전화했다며. 네. 자기도 했대요. 그래, 그래. 위원님들한테? 네. 자기도. 자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도 잘못된 거 아니냐. 왜 공무원이 민간단체 회의에 개입을 했느냐. 네. 나는 설명회를 들어라 말아 이 사주를 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위원장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했어도 얼마든지 그걸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몇몇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사죄했던 게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나는 짚은 거고 면장님 내려오셔서 사과해라 그래라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속 2층에 계셨나요? 2층에 있었죠. 그럼 면장님 올라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 면장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안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아마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전화로 했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면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아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 자기도 전화 못 받았대. 네. 그래서 그럼 일로 오셔요. 나 면사무소니까 이렇게 왔어.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 깁니까? 그랬더니 이 여주래. 내 면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 하냐는 거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를 그렇게 했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전화 못 받았대. 거기서 나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싫은 소리라는 게? 싫은 소리는 뭐 서로 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뭐라고 했죠?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그럼 협회장도 모르고 협회 사무국장도 모르고 부면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협의에 저기 이제 부면장 이거 다 있는데 네. 이제 이 연장은 안 내려오고 그러면 본인들한테도 그러면 협의회에서 본인들한테도 전화를 하는데 그럼 면장이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전화한 거냐? 자기는 받은 거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그러는데 우찌 그따 우짓을 만들어 했냐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아씨 나도 받은 적 없다고 나는 전화 안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받은 적 없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받은 거 없냐 자기도 전화 안 받았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자 거기에서 문 열려있고 거기 문 하나 열은 데서 계단 입구에서 내가 소리를 쳤어요. 야 강천 면장 뭐 이랬고 욕설을 하면서 내려와 내려와서 얘기해 그리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잠깐 또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가 자 올라갑시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가 원장 뭐 이장협회장 또 사무국장 뭐 저 민원팀장 또 쭉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문을 제일 먼저 열었어요. 딱 열었더니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딱 앉아 있는데 웃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약간 비웃는 것 같은 진짜 그 상당히 그 기분 나쁘게 웃더라고요. 회장이 보시기에 이제 그렇다. 그렇죠. 내가 볼게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강천면장 너 뭐 내가 욕했어요.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내가 욕 막 했어요. 네가 지금 있다고 해놓고 웃음이 나오냐 어쩌나 하면 내가 쫙 했어요. 화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들어가면서 내가 욕을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언성은 높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이래저래 욕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 면장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인데, 우리 강천면 발전위원회가 순수 민간단체다. 근데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위원들한테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거를, 우리가 그 주제가 찬성이다 반대도 아닌데,
그거를 뭐 반대를 해라 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민간단체 위원들한테 사주한 게 그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내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나는 면장이고 공무원이니까 감천면밀에는 다 관여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뭔 얘기까지 했냐면 그럼 강천면의 민간단체 일인데 그 강천면 총동문회가 됐던 강천면의 어떤 무슨 이런 단체에 다 개입할 거냐? 어? 그럼 거기 다 개입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자기는 그냥 계속 앵무새만 그 말만 했어요. 나는 공무원이고 면장이니까 면장이니까 다 개입할 수 있다. 이 말에 하더라고. 자기 다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럼 전화한 거 내가 맞냐 그랬어. 맞대. 자기가 8명한테 전화했다 했어 거기서. 8명한테. 거기에서 이게 확 또 달아오른 거예요. 뭘 달아올렸냐면 내가 그렇게 딱 8명한테 전화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면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왜요? 내가 8명한테 전화했어요. 내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면장이 그렇게 얘기했어. 자기 말 잘 들은 사람? 네. 그럼 자기 말 잘 들을 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확 진짜 그거는 진짜 못된 말이에요. 면장이 강천면 단체장들 거기 이장도 있고 단체장도 다섯 개인데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들을 사람이라면은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우리 강천면 발전위원회 위원단한테 했으니까 위원장한테 그게 잘못됐다고 자기가 사과를 했는데 맞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나도 내가 욕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죠. 사과를 없었나요? 없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내가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난 나간다. 간다.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얼굴 안 보겠다. 그리고 난 나와버렸습니다. 6월 2일 날 이런 팀장이 전화를 해서 면장님이 보자 그러니까 좀 오실 수 있냐 해서 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문광종 이장이 나한테 욕을 해서 나는 앞으로 강천 1위 이장 문광종이는 이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강천 1위의 사업 주는 것도 앞으로는 안 줄 것이며 지금 하는 사업도 다 중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이런저런 자세한 얘기 있었겠지만 회장님이 강천 1위의 이장으로 있기 때문에 예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내가 쫓아가서 이걸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떤 법으로다가 너를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인권위에 예 그래서 인권위에 제소하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오후에 감사팀장 감사과장님 감사팀장님을 만났고 네. 또 비서실장님 만났고 저 고경환 비서실장님 네. 만났고 내가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기자님하고 한 내용을 이제 그 SRF건 말고 나 처음에 예 현장하고 있었던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팀장 감사 담당자께서는 이제 최희수 감 과장이죠, 거기 과장.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하여튼 두 분이 잘 협의해서 좀 화해하시고 잘 끝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광종이와 면장과의 대담이 아니고 저 대립이 아니고 강천 면장과 강천면 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대립이었다. 네. 그런 말을 했는 건지 나는 그 의도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감사 과장님한테 난 이 의도를 알아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경환 비서실장을 또 만나서 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왜 감사과장인 거 마찬가지고 네. 그쪽에서도 그럼 면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다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감사 담당관실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욕을 들어가서 저 면사무소 1층에서 욕을 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또 올라가서 내가 욕을 했다는 거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 감사 과장, 그 다음에 감사 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그 주무관 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거.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감사 과장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장을 같이 겸직을 하지만 나는 이장으로서 그렇게 대립한 적이 없다. 나는
방천면 발전위원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장의 직책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내가 면장한테 욕한 거에 대해서 어떤 징계 사유가 되느냐 정확히 그걸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인데 이제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만 그분이 그걸 다 빼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서. 그랬더니 그분들 거기 감사과장이 그 다음에 감사팀장님 그분 계시는 데서 나한테 욕한 거하고 이장의 어떤 이런 징계나 뭐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두 분의 얘기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 이렇게 종이를 빼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도 보고 법 조항 말씀하셨죠. 예예. 그러니까 이장이 어떤 그런 뭐 징계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면장하고 욕을 하고 한 거는 나하고 면장하고 차이고 내가 면장이 그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됐다든지 모욕죄가 됐다라면 그거를 나를 가지고 제소를 하면 되는 건데 왜 나는 마을 일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마을에 대해서 네. 그 마을에 대해다가 그 동네 사람한테 가서 그 노인네한테 오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협박을 했냐라고 내가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을에다가 또 마을 주민한테 그렇게 한 게 협박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누구 때문에 이래 이래 해서 이런 거를 안 주겠다. 예. 그래서 이게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노인회장님한테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사실 제가 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면장이 그렇게 했대. 그러더니 그 다음날 마을에 이제 이 원로들 임원들을 모시고 노인회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온 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랬었다는 거죠. 왜 면장하고 저 문광종하고 둘이 일을 그걸 왜 동네 일에다가 이걸 결부시키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장은 우리 마을에서 선출을 해서 보냈고 그리고 임명은 면장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절차를 밟아서 해임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왜 동네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 이거는 협박이다라고 이제 동네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참석을 안 했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결론이 그렇게 났답니다. 이거는 두 사람의 일이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풀게끔 해라. 그리고 노인회장님께서는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이래 됐던 저래 됐던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게 보기 안 좋으니 누구라도 먼저 사과해서 좀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일단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그 다음에 권익위에 내가 이제 그 두 번의 제소를 한 게 있으니 진정을 한 게 있으니 이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권익위에서 내가 잘못했고 문광종이 잘못했다면 나도 이장직을 내가 사임하고 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임하고 사과를 하겠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나오면 그건 면장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권익위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내가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여기저기서 이제 이상한 말이 막 던지는 겁니다. 그냥 뭐 솔찬 얘기로 시청에서는 뭐라고 나한테까지 연락 오냐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면장한테 욕해서 동네 왜 그런 저 불이익을 당 이런 얘기까지 하는 아니 밑도 끝도 없는 욕을 누가 해요? 다 사연이 있지 그러면서 그냥 말아버려요. 또 노조에서도 나한테 연락이 와 노조에서도 그래 아니 왜 밑도 끝도 없이 면장한테 욕해서 그래 누가 무슨 밑도 끝 그래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 야 금요일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5시 반에 마을을 회의를 해요. 없진 않지만. 근데 토요일 날 한 10시 반쯤에 우리 마을 총무가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 문자를 마을 주민들한테 그래서 일요일 날 5시 반까지 마을에 가면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안건이 있어요. 네. 강천면 그 면장이 그 강천면 그 주민에게 그 협박한 이런 갑질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냈는데 갑질? 예. 했는데 그게 벌써 면장 그 문자가 벌써 면장한테 갔다 내더라고요. 토요일 날 네. 면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아, 오늘 내일 뭐 이런 거 가지고 회의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문광중 이장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 아니니
다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해하는 대로 사람 많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제가 뭔 얘기를 할 줄 알고 그게 진실이 아니고 믿질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한 30여 명 모여서 한 30만 5,6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면장이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도 이제 그 이장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 나도 이제 면장한테 가서 내가 따져보겠다. 그래갖고 오늘 1시 반에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마을 주민들 몇몇 분하고 네. 아침에 내가 잠깐 마을에서 들렸더니 아, 오늘 1시 반인가 면장이 막 면담 잡혔다면서 마을 주민들 몇몇 가서 그걸 물어보겠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물어보겠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면장 했을 거예요. 예. 그런 곳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밑도 끝도 없이 욕하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따진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며칠 지나갖고 그 일단은 내 직원들 앞에서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한테는 뭐 말도 뻣뻣한 적도 없고 뭐 테이블을 갖다 뭐 한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연장한테 계단 앞에서 욕을 할 때 내려오라고 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본인도 타이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 면장과 강천면 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면장하게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 여러분들 그 공무원분들한테 위해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 압박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라면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로도 사과는 다 드렸습니다. 그 공무원분들한테 내가 사과를 드렸고요. 그 대신에 제가 그걸 했습니다. 이거는 면장하고 부면장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 거기 계신 분들한테 사과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까지는 제가 그 면장하고 있었던 그까지예요. 회장님 그러면 지금 SRF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혹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 저는 안 들어오면 좋죠. 안 들어오면 좋은데 네. 저는 글쎄 제가 맞다고 보진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주시가 질 것 같아요. 이유는요, 여주시에서 만약에 좀 어떤 상황이 된다면 우리 강천면 주민들을 좀 많고 설명이라도 좀 해주던지, 안 그러면 현재 진행 과정도 좀 얘기를 해주던지, 그럼 어떻게 또 가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던지. 소송 중에. 그러니까 아니, 그런 좀 예민한 거는 내비두더라도 예민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또 다 가능하잖아요, 지난 거는. 즉, 강천면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근데 이 허가가 우리 여기 시에서 내준 게 아니고 산자부서 내준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허가 말고는 근데 산자부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는 정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만 해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역주민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 입장도 시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초장의 대처를 잘못했죠. 초장 대처가 뭐였냐면 처음에 이걸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야 된다? 처음에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근데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그게 아니 무식적으로 그게 나중에 그건 나중에 허가가 난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어요. 허가가 날 때까지도 건축허가가 다 끝날 때까지도 저희는 이게 들어오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건축허가 다 끝나고 나서 여주시에서 건축허가 허가를 내주 그 다음에 알았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가기 전에 거기까지 여주시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때가 이제 지금 시장님 때가 아니고 전 시장님 때지만 원경 시장 때? 예. 그때 산자부는 중앙정부니까 거기는 허가를 내준다고 쳐도 개발에는 내준다. 그럼 여주시는 여주시만큼은 여주시의 권한이 건축허가 내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여주시가 우리한테 설명회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원경희 시장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있으면서 시시했군요. 그렇겠죠. 시시했죠. 왜냐하면 자기도 방법이 없으니까 또 좀 있으면 선거도 다 하고 이런데 그걸 알려가지고 뭐 이게 뭐 난리피는 네. 이거 하등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주시에서 자 산자부에서 하는 거는 그쪽에서는 뭐 자기네 어차피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면 가능한 거니까 한다고 치면 자 여주시에서 권한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간천면 전체가 아니라도 주변 마을이라도 거기를 불러서라도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몰랐고 마지막에 건축허가까지 여주시에서도 다 내줬어요. 당시 원경이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양민 시장님이 다시 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이 불거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일이 불거졌으니까 솔직한 얘기 이양민 시장님은 솔직히 내용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모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이양민 시장님하고 우리랑 싸울 우리는 이양민 시장님은 싸울 일하고 없는데 이양민 시장님하고 우리가 몰아낼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거기서 뭐 결제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걸 해준 것도 아닌 거죠. 다만 전 시장이신 거야. 그렇죠. 그거를 인수인계 받은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고 뭐 어차피 지금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갈 거냐,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고 지금처럼 그냥 말 하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 거냐.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주시 전체 이런 어떤 전문가나 시청이나 전부 다 해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청회? 네. 공청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그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그때 입장하고 틀린 게 저것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1심에서 여주시가 지기 전에는 믿었죠, 여주시가. 이길 줄 알았죠. 장담을 해줬으니까. 근데 2심에 졌잖아요. 1심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우리가 그렇다 돈을 바르고 이걸 받아들이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니고, 1심에서 졌으니까 벌써 또 이제 여론이 조금씩 틀린 겁니다. 그럼 얘네가 무조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여주시가 이길 수 있죠, 그죠? 그럼 3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1심에서 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럼 2심 지겠다. 그러면은 그냥 쟤네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걔네한테 요구할 거,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환경을 위해서 니네가 이런 거, 이런 걸 낮춰주고, 이런 걸, 이런 걸 해주고, 이런 걸, 이런 걸 해달라. 그랬을 때 내가 뭐, 다이옥신이 뭐 몇 ppm이고, 뭐가 몇 ppm. 그러면 그거를 뭐 10분의 1로 낮춰달라든지 몇 분의 1로 낮춰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수치로 나오니까 수치가 저는 얼마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뭐 0.05 ppm.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어. 담배 한 가치가 뭐 그렇다라면 뭐 이게 뭐 몇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골 분들이 알기 쉽게. 그걸 풀어달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가. 그러면 아, 이래니까 이게 나쁜 거고. 이래서 이게 우리는 더 줄여야 돼. 그러니까 허가 기준치는 이만큼이지만 이거는 줄여라.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기다리네. 알겠습니다. 님비 현상 마냥, 님비 저거 마냥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당신은 돈을 벌어 먹으려면 우리 여기 환경이 나빠지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을 안 나빠지게 해줘야지. 그게 이상형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